여러분, 오랜만에 롱폼이죠? 오늘은 소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저는 오늘 퇴사를 하러 갑니다. 사실상 퇴사는 이미 지난주 금요일 재택근무를 마지막으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짐 정리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퇴사의 이유야 영상 찍을 땐 무슨 말들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 다 부질없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속풀이 한풀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퇴사하게 되어 도비가 되었다 라는 내용을 알리는 영상입니다. 괜히 퇴사하러 가는 길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마냥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쉽기는 한데 후회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퇴사를 무사히 마치고 추출을 마중 나왔습니다. 오늘은 추추가 오는 날이거든요. 곰돌이야!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다는 추추. 그런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안 돼, 나 꺼낸다. 안돼. 결국 문이 닫히고 마는데요. 어? 탔어? 오늘의 점심 메뉴는 버거킹입니다. 맛있겠다. 요즘 아랫빵을 빼먹는 거에 재미 들려서 아랫빵을 빼먹으려고 했는데 이럴 수가. 궁금증에 시켜본 신메뉴는 위아래에 다 소스가 발려 있었습니다. 위아래 빵 중에 하나를 빼먹고 싶은데 위아래 둘 다 발려 있어. 앞도 괜찮았어. 햄버거를 먹자마자 바로 술을 마시러 온 것 같겠지만 사실 그 사이에 집에서 좀 쉬다 왔습니다. 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녁 시간이 돼서 추추랑 같이 준코에 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집에서 와인을 마실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준코에 가고 싶다는 추추의 의견으로 같이 준코에 왔습니다. 짠. 짠. 생각보다 일을 빨리 그만두게 된 건 아쉽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퇴사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아자! 아자!